상권 긴급점검 몰아보기, 한때 국내를 대표하는 쇼핑 권역 편입니다. 이대화 가로수길 일산 라페스타를 찾았는데요. 순서대로 만나보시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지만 거리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 중 하나인 이대 상권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대문의 딱지가 붙은 공실이 나란히 줄지어 있습니다. 이대 정문 앞에서 신총기차역 방면까지 직접 걸어가 봤습니다. 1층 상가 35곳 중 25곳이 텅 빈 공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동영 씨는 한때 줄 서 있는 손님을 다 받지 못해 돌려보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2021년도에 한 1년 버티다가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이게 안 끝나더라고요. 정말 가게를 쳐보려고 했어요. 부동산이 엄청 내놨어요. 부동산이. 한 3-4개월 동안 문을 닫았죠. 닫고 이제. 현재 1층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전용 16제곱미터 기준 200만에서 25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350만 원까지 육박했으나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가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들의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인건비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들 뭐 그냥 힘드니까. 이대 앞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의류 매장과 유명 미용실, 맛집, 화장품 매장 등이 즐비했습니다. 대학생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 직장인들도 찾으며 호황기를 누렸었는데요. 과거 상권 호황기 시절의 주 고객층이었던 이화여대 졸업생들은 재학 시절 자주 방문했던 가게가 사라지자 옛 추억이 사라진 것처럼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갔던 카페들도 다 없어지고 또 화장품 가게들도 다 없어지고 또 먹는 데도 많이 사라지고 하니까 좀 되게 많이 섭섭하고 아쉬웠고 추억 여행하러 오늘 다시 온 건데 뭔가 추억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상인들은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 코로나 확산으로 이대 상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울시 규제가 이대 상권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펴니다. 서울시는 2013년 이화여대 상권을 쇼핑, 관광 권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옷가게와 미용실 등의 업종이 성행했던 분위기를 반영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해당 구역의 권장 업종은 의류 및 잡화, 그리고 미용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른 업종이 들어서려면 주차장을 필수로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보행상권의 대표 주자격이었던 이대 앞에서는 상인들이 주차장 확보에 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천편일률적으로 의류 및 잡화 등의 업종으로 집중되면서 상권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되려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광풍이 불던 시절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이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전통적으로 쇼핑타운이었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했던 건데 그 인터넷 쇼핑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실효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오히려 그게 상권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이대 상권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대학생 수요와 신축 오피스텔 거주자가 합해져 새로운 성격의 상권이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높은 임대료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합니다. 한때 국내 신도시 상권을 대표했던 곳이죠. 바로 일산 라페스타입니다. 코로나 인데믹에도 공실 폭탄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권리금 없는 상가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공실이 넘쳐나는 일산 라페스타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라페스타는 2001년 착공해 2003년 개장했습니다. A부터 F동까지 6개 건물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요. 총 길이 약 325m, 폭 26m 거리 양쪽 각 3개씩 상가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라페스타는 개장 이후 신도시 상권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라페스타 A동에서 F동까지 1층 상가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빈 상가엔 임대문의, 무권리금,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중심도로에 노출된 메인 상권이지만 곳곳이 공실입니다. 분양 당시 1층 상가 기준 평당 분양가는 2천만 원 후반대였습니다.
15평 기준으로 4억에서 5억 원 선이었는데요. 1층 상가 실평수 15평 매물은 한때 권리금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권리금 자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증금은 7천에서 8천만 원, 월세는 400에서 450만 원에 달했던 상가 임대료는 현재 200만 원 초반대로 내려왔지만 공실 폭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권리금 없는 상가 매물이 상당수입니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일대 매물만 1,000개에 달합니다. 옛날에 뭐 권리금만 해도 1억 5천 막 그렇게 됐던 가게들이 지금 뭐 보증금도 내려갔고 월세도 많이 내려갔고 저도 사실 임대를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바깥에 보세요. 지금 빈 가게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라페스타뿐 아니라 인근 웨스턴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턴돔 입구입니다. 초입부터 스트리트 상가 양쪽이 모두 비었습니다. 1층 스트리트형 상가 28곳 중 15곳이 공실입니다. 절반 이상이 빈 점포인데요. 1층 전체 상가 기준으로는 380곳 중 30%가 비어 있습니다. 불 꺼진 점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업 점포 업종이 무인 인형뽑기나 타로, 사주 카페 등이 많다는 점입니다. 웨스턴돔은 음식점이 몰려있는 2층은 공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반면 1층은 임대료가 비싸서 공실이 많습니다. 라페스타와 마찬가지로 1층 상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임대료 부담에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없는 겁니다. 일산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외에 최근엔 스타필드 고향, 파주, 야당, 운정 등이 개발되면서 기존 수요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곳 말고 대부분 홍대나 서울 쪽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할 거 없을 때 생각 들리는 정도? 이 정도 같아요. 아무래도 안 바뀌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뭐 새로운 게 없으니까 여기는 너무 10년 전 그대로인 것 같아가지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평일에 방문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리의 인적이 드뭅니다. 가로수길 초입부터 여러 매장에는 임차인을 찾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롯데 뷰티 전문점 롭스도 폐업한 뒤 화장품 매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현대고등학교까지 약 700m 길이의 중앙도로에 있는 1층 점포는 약 80개, 그중 30개는 텅 비어 있습니다. 3층에서 4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회사 쿠시먼 앤드 웨이크 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의 공실률은 31.5%로 3분기 29.5%보다 증가했습니다. 이곳은 가로수길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 매장이 있던 곳입니다. 3층 규모로 운영하던 자라도 지난 1월 철수에 폐업 안내만 붙어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업소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가로수길 공실이 쏟아지는 원인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꼽았습니다. 가로수길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형성해놓은 상권이 성장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유입돼 임대료가 높아졌고 임대료 부담에 기존 상인들이 떠나면서 상권도 특색을 잃고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긴 겁니다. 지금 2023년도니까 2001년도부터 그때부터 점점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가로수길은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기업이 빠져나가니까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싸니까. 임대료가 대기업 임대료 기준에 맞췄는데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죠. 가로수길의 1층 상가 임대료는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층당 30평 정도의 3층 건물을 통임대할 경우 한 달 임대료만 1억 원에 달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가로수길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18년도에 애플이 들어오면서 20년치 임대료인 600억을 미리 냈다는 이야기가 돌자 일대 점포의 임대료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자고 나면 임대료가 상승하던 곳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값비싼 임대료에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문이 광고만큼 많이 보이던 게 렌트프리였습니다. 임대인들이 두세 달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료 자체를 낮춰서 계약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 월세를 안 내리냐? 한번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리면은 이제 건물 시세만 내려간다고 그냥 비워두는 게 이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면 가로수길 뒷골목으로 불리던 세로수길은 비교적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패션 화장품 매장이 줄을 잃었던 가로수길과 달리 다양한 식음료 매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 중인 매장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세로수길의 1층 상가의 임대료는 평당 50만 원 수준.
가로수길 임대료에 비하면 절반 가격입니다. 하지만 세로수길도 임대료 인상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로수길에서 12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김태은 씨는 임대료가 4배 가까이 치솟자 세로수길에서 50m 떨어진 곳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보다 임대료는 절반 가까이 낮춰서 계약을 할 수 있었고 평수도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확장으로 새 둥지마저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임대료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그 당시에 거의 한 3배 반 정도, 한 4배 가까이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13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가로수길 그 대로변에도 식당이 몇 개가 있었어요. 꽤 있었죠. 이제 점차 없어지더니 이제 세로수길로 거기 있던 식당들 거의 다 옮겨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부터 세로수길에 있던 식당들도 점점 줄기 시작했죠. 예.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세로수길의 특성상 가로수길에 비해 도로가 좁고 건물 크기가 작아 대기업이 안테나숍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화장품 패션 브랜드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로수길 임대료의 절반 수준이지만 언제든지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가로수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식음료 업종을 건물 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종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높게 측정된 가로수길의 임대료가 현상을 유지하는 한 상권 부흥기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무자비한 진출로 인해 사라진 상권의 특색을 되살려줄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